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4일자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고지 드린 바와 같이 리딩 방송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매매하는 부분 프로젝트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은 크루드 오일 재고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등락이 심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더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먼저 일봉상에 보시면 121선 돌파 시도가 나왔으나 또 밀려버렸죠. 자, 이 하락폭을 상당히 많은 부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자, 피보나치 조정대로 보시면 54.45에서 44.13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빠졌죠. 10.3포인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382, 50%, 618 지점이거든요. 자, 조정을 받을 때 어느 부위까지 가느냐. 자, 이렇게 618 지점을 넘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강한 그 반등이라 할수 있겠죠. 5일선도 아직 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하방을 보는 것도 위험하고, 또 위로 보자니, 121선, 일봉상 12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상당히 이폭 안에서,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는, 계속 유효하겠습니다. 자, 이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놓은 방송들이 있으니까, 주식 기초 강의 검색하셔도 되고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에도 방송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61.8%도 넘어서,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 받아도, 자, 이 전고점 라인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거까지만 말씀드리죠. 그러나, 아직까지 긴 시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당장은, 이렇게 121선을 돌파하고, 여기 하락 추세선 있죠, 상단. 여기까지가 열려 있는 상태고, 자, 밑에는, 자, 5일선도 이제 61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지지가 50.52 이 라인은 상당히 지지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락한 날이 16일, 17일이죠. 여기까지 치자면 반등한 날이 지금 14일째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뒤면 변곡점이 예상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하나의 팁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거래하신 분들, 뭐 선물 옵션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하신 분들도 큰 그림은 당연히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으시겠지만, 당일 처음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는 그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이 봉이 나타나 있는가 하고요, 실제로 눈으로 오르락내리락 등락하는 걸 보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고 한 20, 30분 정도는 적어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좀 나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분석해 보니까 제 방송 실시간 방송도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재생 속도 곱하기 2 이런 부분도 있고요. 조금 지루하다 싶으시면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넘겨가면서 매매가 집중될 때는 원래 속도로 다시 돌리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좀 멘트할 때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편집을 많이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있는 그 전체를 다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또 보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할 땐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좀 있거든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매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매매할 때는 따로 어떤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 좋던 상승 추세가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마디를 기준으로 봐도 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20일, 60일 다 깨버리고 240일까지 다 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도 다시 대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나오면 매도 진입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60 정도 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저는 한 듀얼 정도, 두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핵심 그 분봉이 5분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길게도 좀 놔두고 이렇게 추세, 파동 흐름을 제가 보면서 매매를 하거든요. 자, 그것도 좀 참고하십시오.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전략은 어느 정도 완성을 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여기 보시면 30분 봉상에 보시면 자, 하나 말씀드리죠. 긴 기간일수록 예를 들면 5분 봉보다는 30분 봉이 더 길죠. 30분 봉보다는 자, 60일 아 60분 봉. 자, 이렇게 또 60분 봉보다는 1봉이 더 기간이 긴 거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지지와 저항 권역에 오면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압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 횡보가 좀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자, 위로 터져야 되는데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강하게 밀려버렸죠.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지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여기서 세게 밀려버리면서 깨버리면 51.20, 51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요즘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된 장세라서 자,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보시면 보십시오. 쫙 뺐다가 쫙 올랐다가 쫙 뺐다가 쫙 올랐다 뺐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급락했다가 바로 돌아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V자 반등 이상으로요. 그러면서 쭉 가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아주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하면 상당히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도 조심해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이 같은 가격대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51.53 정도의 저항에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가격대라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그 가격대까지 왔느냐, 이러한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온봉하는 없이 그냥 쭉 땡겨 올렸지 않습니까? 자, 이 부위를 상당히 지지를 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빠진다 해도, 자, 50, 한 1.512 이 정도에서 빠져봤자 한 12틱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들어가기가. 그리고 자, 하락 파동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파동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자, 이럴 때는 그 다음 저항선, 이 저항선 121과 60일,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때까지 좀더 기다려 보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